네, 이제 스트럼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스트럼은 느린 16비트예요. 16비트가 리듬이 느리지 빠르진 않아요. 원래 보통 사람들이 16비트 빠르다고 느끼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. 되게 리듬감 있는 연주를 16비트로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지금 요 곡에서 사용되는 리듬은 제가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스탠다드를 한번 쳐보면요. 스탠다드를 한번 제가 쳐볼게요. 셋, 넷. 치시면 됩니다.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나가 버리죠.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. 근데 느리게 할 때는 카운트를 잘 세셔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 스트럼 할 때는 여섯 줄을 다 쳐요. 그리고 업 스트럼 할 때는 밀리 3번 줄 정도까지만 쳐주시면 됩니다. 이 리듬 자체가 잘 들어보시면은 이런 식이라서 다운 할 때는 다 치는 거고요. 조금 센 느낌이에요. 다 쳐주시고. 이렇게 그리고 업할 때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세 줄만 치면서 살짝 올라오시면 돼요. 스트럼 자세를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실제로 연주를 하게 되면 자, 이 패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이거는 패턴이 처음부터 웬만해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바뀌지 않고요. 특별하게 리듬이 바뀌는 경우 있죠. 중간에 좀더 고조되는 리듬, 고조되는 느낌일 때 그때 한번 이런 식으로 리듬이 바뀌는데 그런 때 말고는 기본적인 패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 리듬을 연습하시고요. 느리게 하시고 원래 원곡 딱 틀어놓고 치게 되면은 그 리듬을 박자를 딱 맞춰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빨라요, 원래는. 그리고 원래 이 리듬 자체는 굉장히 빠른 곡에서도 많이 써요. 이런 거죠. 다양하게 리듬 박자가 낮은 느린 박자, 빠른 박자에서 다 쓰이는 전천후 리듬입니다.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. 패턴이 굉장히 처음엔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 그거만 넘어서면 돼요. 이 리듬 패턴을 그냥 오른손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. 그냥 이거 치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 그냥 이렇게 연습할 때 이제 스트럼만 하게 되면 말을 해도 이게 되게 집중을 못 하거든요. 말도 안 되고 스트럼도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른손은 그냥 계속 스트럼 똑같은 것만 치는 거예요. 그냥 말하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는 정도까지. 자, 이렇게 그 오른손 리듬 스트럼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은 노래를 틀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리듬에 맞춰서 딴딴 뜨단 딴 뜨단 그렇게 리듬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